요즘 제가 돈 생기면 조금씩 사모으면 제가 여기서 장담을 하는데 아무도 여기 나와서 이 종목에서는 얘기를 안 할 거고요. 이 회사는 작년 11월에 100만 주를 소각했고요. 금년 5월에 67만 주를 소각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관계자들이 또 주식을 막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주가가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는 그럼 사람들이 다 돈 싸고 들고 와서 이 주식을 살 겁니다. 주가는 5배 정도는 올라가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제가 대표님과 이제 방송을 또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성장주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 바이오 헬스케어 말고도 또 성장 섹터가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뭐 AI. 네. 뭐 로봇, 그다음에 네.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러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약간 좀 좋게 보시는 주식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제가 이제 금년 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저는 AI하고 로봇이 올해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사실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오를 거라고 금년 내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달란트에 와서도 그 얘기 여러 번 드렸었는데 맞아요. 맞아. 예, 네. 예. 그만큼 저는 사실은 AI하고 로봇을 좋게 보고 있고 특히 AI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편입을 했는데 뭐 너무 과도하게 올려버려서 사실을 뭐 이렇게 처분했고 근데 AI 관련주하고 로봇 관련주가 너무 올라갔고 마땅한 종목을 현재 못 찾고 있는데요. 아. 근데 물론 이제 루닛은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 AI 관련주로. 근데 이제 반면에 바이오 헬스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다 보니까 아, 맞아요.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고요. 작년에 특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고 사실은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는 그 이 뭐 전업 투자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기업을 분석하거나 사실 주식시장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제가 부족합니다. 아마 평균 기껏해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될까?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에 그 선별적으로 종목을 볼 수밖에 없어서 이게 어떤 종목이나 분야가 사실 한정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가장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찾는 건 AI 관련주입니다. 제가 계속 사실 제일 관심 있는 건 AI 관련주고 저는 AI 혁명은 이제 막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직접 AI를 하는 회사보다는 그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뭐 이스페타시스 같이 아. AI 사업을 직접 한다기보다는 AI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AI 수혜로 그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기업들을 찾으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회사 중에서 이제 직접 매출이 증가될 AI 관련주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뭐 하나 지금 눈여겨보고서 공부하는 종목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공부하는 중이라 뭐 말씀드리긴 그렇고 잘 되면 다음번 출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힌트만 주세요. 약간 장비 아니면 소재의 부품이에요. 그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 네. 장비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안 좋아합니다. 아, 장비요. 네. 저는 장비는 사이클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뭐 소재를 팔아서 장비를 사는 거는 금을 팔아서 은을 사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로봇은 AI보다는 좀 매력이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그 매력적으로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갔고 마땅한 종목을 못 찾겠고요. 근데 지난번에 나와서 이제 그 큐렉소 한번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거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회사 매출이 뭐 최근에는 확인 안 해봤지만 약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하반기에 뭐 이렇게 상장하는데 네. 그게 상장하면 아마 그때 다시 로봇 바람이 한번 불지 않을까. 아마 전후로 아마 모멘텀이 생기게 생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는 그 이미 제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밖으로 이 주가 수준이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른다 이게 아니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밖이다 사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10배가 늘어난다. 그럼 주가는 오르겠죠? 만약에 KTNG가 영업이익이 10배 늘어난다. 그럼 배당을 많이 줄이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들은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가 오른다는 걸 아는데, 자, 그냥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LG엔솔이 영업이익이 10배가 늘어나면 주가 오를까?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안 오른다는 게 아니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장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성장주는 주가 흐름이 다른 주식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를 볼 때는 다른 그 원칙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성장주 상승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성장주가 아닌 섹터는 그냥 이렇게 그 이 실적에 비례해서 그만큼만 주가가 오릅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된 건데 이게 이제 다른 섹터입니다. 이익이 20%가 늘면 그냥 대략 주가도 20% 오르고 이익이 30%가 늘면 주가도 30% 오르고 이런데요. 성장주를 보면은 주가가 실적에 비례해서 오르는 게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20%가 오르면 주가는 40% 오르고 이익이 30%가 늘면 주가는 90% 오르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성장주가 실적에 비례해서 오르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이제 PER 때문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 회사가 이게 성장한다 싶으면 그냥 시장에서는 적용 PER을 확 높여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성장주의 경우는 이익이 10배가 는다. 그러면 주가도 그것 때문에 이익 때문에 주가가 10배 오르고 또 시장에서 적용 PER을 10배 올려버리면 그것 때문에 또 주가가 10배 올라서 합쳐서 이익이 10배 나면 주가는 100배가 오르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PER도 12등계 100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의 주가를 볼 때는 이익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PER이 내려갈 것인지 아닌지 사실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결정하는 건 원론적으로는 성장률인데 그 사실상은 시장 마음대로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니까 주가가 얼마나 간다. 이거는 사실 성장주에서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자, 여기 이제 자 1999년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SK텔레콤이 이제 정점을 찍었거든요. 주가가. 이 당시에는 이제 사실 SK텔레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주였습니다. 그 당시 SK텔레콤의 열풍은 뭐 지금 AI 열풍이나 뭐 2차전지 열풍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1990년대에 한 100배 정도 상승을 했다가 2000년 초, 2000년 2월인가에 아마 이제 최고가를 기록한 후에 하락해서 그 이후에는 영원히 주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그 당시 실적을 제가 이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1999년에는 약 460%의 이익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102%가 올랐습니다. 이제 성장률에 비해서는 주가가 안 올랐는데 왜 그러냐면 그건 이미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을 보시면 이익이 35%가 늘었는데 주가는 반토막이 됐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익이 35%가 늘었는데 그럼 주가가 유지라도 돼야 되는데 35%가 늘었는데 주가는 50%가 빠졌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냐면 성장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이 둔화되는 약간의 조짐만 보이면 시장에서는 그냥 PER을 확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익이 크게 증가해도 성장주는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그 2차전지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건 알겠는데 당연히. 그럼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언제 이 PER을 줄여버릴지 저는 모르겠다.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측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게 SK텔레콤 아까 그건데 현재 위치가 그러니까 이 2차전지 위치가 저는 지금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1번이면 주가가 한참 더 오르고 2번이면 조금 더 오르고 3번이면 꼭대기고 사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겠다 사실 이런 얘기인데 자,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주를 좀 비교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네이버 증권에서 갖고 온 겁니다. 2022년 기준 삼성전자 순이익이 55조 6,500억 원이고요. PER이 6.86입니다. LG엔솔은 2022년 순이익이 7,800억 원이고 PER이 131.77입니다. 2차전지 성장성이 크다고 해서 LG엔솔에 부여된 PER이 무려 132배입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자, 몇 년 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이제 2차전지도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진입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커지겠지만 이제 성장률은 둔화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히 LG엔솔에 부여된 PER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영원히 122라는 PER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몇 년이, 이제 모르겠어요. 몇 년이 흘러서 성장성이 둔화되면서 LG엔솔의 PER이 삼성전자 PER같이 똑같이 6.86을 적용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예를 들면 언젠가는 예를 들면 LG엔솔 PER도 삼성전자 PER과 비슷한 그 PER이 적용된 날이 올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가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언젠가는 올 미래라고 하니까 사실은 뭐 미래에 나타날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LG엔솔 순이익이 7,8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그럼 그 사이에 앞으로 LG엔솔도 굉장히 회사가 많이 성장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7,800억 원 하던 순이익 7,800억 원 회사가 순이익이 14조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무려 18배가 늘었습니다. 그럼 주가가 오를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히 계산해 보면, 간단한 계산이니까 직접 해 보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 LG엔솔의 주가는 4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18배가 늘어도 PER을 삼성전자 인정해주는 것만큼 확 줄이면 주가는 지금보다 크게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냐 하면 성장성이 둔화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이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성에 안정궤도에 진입했다고 생각하면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PER을 확 낮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방송 보다 보면 아, 이 회사가 뭐 이익이 몇 배 늘어나니까 주가도 몇 배 늘어난다. 사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성장주에는 적용되지 않은 논리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장 자체도 커지고 회사 이익도 많아지겠지만 이 PR이 지금 투자자들이 언제 줄여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밸류에이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니까 이게 뭐 2차전지가 더 이상 안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이러하다 이런 원리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 입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뭐 여름이 지금 사실 오고 있는데 네. 주식은 선반영이잖아요. 좀 네, 많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네. 사실 가을 정도만 되면은 또 이제 배당주가 네. 또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전에 이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눈여겨보시는 배당주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제가 그 요즘 제가 돈 생기면 조금씩 사모으는 배당주가 하나 있는데요. 오. 사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장담을 하는데 아무도 이런 그 방송 여기 나와서 이 종목에서는 얘기를 안 할 거고요. 네. 제가 진행자님도 제가 이 종목을 얘기하면 굉장히 의아해하실 거예요. 아니 갑자기 궁금해요. 네,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하시죠. 아 인구가 줄고 이 회사가 뭐 성장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수출도 전혀 없고 그 쪼그라들 일만 남은 그런 업종인데 왜 이런 이 종목에 그 배당주라고 투자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회사는 디지털 대성인데요. 아. 이 회사는 거래량이 적어서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보라는 것보다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컨셉을 보시고 이에 적합 비슷한 컨셉의 회사를 찾아보시라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자 456명의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는데 여기서 승리한 사람이 456억 원의 상금을 모두 차지하는 사실 그런 설정의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에도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이거 오징어 게임 같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떤 회사냐면 바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주식입니다. 아 계속 사서 소각하고 있어요? 네, 네. 회사가 자사주를 계속 매입하고 소각하면 발행량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당 가치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오징어 게임과 같이 이 주식을 팔지 않고 끝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그 혜택을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징어 게임 같은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자사주를 사실상 처음 사들인 사람은 미국의 텔라다인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그 CEO인 그 헨리 싱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8차례에 걸쳐서 공개 매수를 통해서 무려 이제 그 90%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이제 EPS가 무려 40배가 뛰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 그 매출액이 2배 늘었고 순이익이 7배가 늘었는데 주당 순이익은 40배가 뛰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자사주를 90%나 매입한 덕분인데요. 참고적으로 이때는 자사주 매입을 90% 했다는 얘기지 이걸 다 소각시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고 해서 최근에 예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 미국의 오토네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회사가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몰라서 위키피디아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오토네이션은 자동차 판매나 렌터카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이나 성장 산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매출 구조를 제가 봤더니 신차 판매가 매출액의 59.5%, 중고차가 19.4%, 부품 및 서비스가 12.2%, 그리고 이런 그 할부금융, 금융과 보험이 2.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자동차 대리점 정도의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에 2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또 작년 3분기에는 발행 주식의 약 2%인 404억 달러의 주식을 매입했고, 추가로 또 1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는 순이익이 감소했는데 자사주 소각 때문에 EPS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오토네이션 이 회사의 순이익은 0.32% 증가에 그쳤는데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사실상 증가가 안 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순이익률은 3.95%가 줄었습니다. 근데 EPS는 35.45%가 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 때문에 순이익률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EPS는 이렇게 크게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그래서 자 차트를 보시면 2008년도에 6달러에 불과하던 주가가 지금 무려 130달러가 됐습니다. 이게 성장성이 있는 업종도 아닙니다. 자동차 대리점 정도에 불과한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주가가 무려 20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사주 소각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하는 기업들이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회성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기업 말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소각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이런 주식들은 실적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성장성이 큰 분야가 아니어도 유통 주식도 감소하니까 EPS가 증가할 거고 그 결과 주가는 꾸준히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통 주식이 50% 감소하면 EPS는 두 배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 디지털 대성을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이 회사는 작년 11월에 100만 주를 소각했고요. 금년 5월에 67만 주를 소각했습니다. 그 상장 주식이 2.3%고요. 그 이후에 또 하나은행하고 30억 원 규모 자사주 그 신탁 계약을 체결했고 이것도 역시 소각할 예정이라고 이제 공시를 냈습니다. 그러면 30억이면 48만 주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관계자들이 또 주식을 막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오너 일가하고 경영진들이 또 주식을 5만 주 사들였고요. 또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는데 배당도 좋습니다. 매년 꾸준히 한 3, 4% 정도 배당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면은 사실 배당, 주당 배당금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런 종목에 장기 투자를 하면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뒤에 디지털 대성을 잠깐 보니까 매년 한 150만 주 정도는 소각할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발행 주식이 2,800만 주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자, 15년간 이 배당주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계속 이렇게 150만 주씩 소각을 하는데 15년간 주가가 만약에 하나도 안 오른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5년간 주식 소각을 하면 2,250만 주가 소각이 되고 남은 주식 수는 550만 주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주식의 80%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이렇게 증가하지 않아도 EPS는 당연히 증가하죠. EPS가 5배가 늘어나니까 주가가 하나도 안 오르긴 어렵다 이런 생각인데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더 직접적으로 주가가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는 배당입니다. 이 회사는 매년 3-4%씩 꾸준히 배당을 하고 있는데 만약 15년간 주가가 전혀 안 오른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15에서 20%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럼 시중금리가 3%인데 만약 배당을 20%를 준다. 그럼 사람들이 다 돈 싸고 와 들고 와서 이 주식을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당주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디지털 대성과 같이 소각을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자, 이론적으로 따지면 15년을 투자하면 그 계속 3-4%의 배당을 받으면서 주가는 5배 정도는 올라가 있으리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디지털 대성 말고도 요즘 보니까 우주 일렉트로? 이 회사도 네. 굉장히 열심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배당은 더 작은데 굉장한 속도로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주식이 천만 주도 안 됩니다. 900 몇십만 주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 소각에 열심히 있는 회사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계산을 집에서 이제 간단히 해보시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자사주 소각이 의미가 있으려면 상장 주식 수가 실제로 줄어야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한편으로는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고 한편으로는 또 임직원한테 스톡 옵션을 남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한테는 임직원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하냐면 스톡 옵션을 주지 말고 그 자사 예를 들면 그 직원이 보상을 하는 직원이 그 회사 주식을 그 주식장에서 사면 회사에서 그만큼 주식을 보태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보상의 대상이다. 그럼 이 사람이 천 주를 사면 회사에서 천 주를 사가지고 보태주면 됩니다. 스톡옵션을 주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이런 식으로 해야 주가가 뛰거든요. 그 스톡옵션을 남발을 해서는 안 되고. 주주를 생각하면 사실 자꾸 스톡옵션 남발하지 말고 이런 식의 보상 체계를 사실은 그 갖고 가는 게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작은 종목이라 가격이 적합하진 않고 그래서 이런 컨셉을 가진 회사들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귀향이면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회사 하면은 배당도 받고 나중에 주가 차익도 생기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약간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대비 저평가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주 환원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뭐 중국보다도 낮은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초인가요? 아니면 작년 뭐 연말이었나요? 정확하게 시점이 기억이 안 나는데 메리츠 금융그룹이 맞습니다.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그다음에 네. 화재랑 또 증권 또 이렇게 합병해가지고 네. 그렇죠. 약간 지주회사가 할인받는 게 이제 뭐 자회사들 뭐 분산돼 있어서인데 그런 거 없애기 위해서 또 하고 하니까 주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약간 그렇게 지금 막 초창기 아직까지도 주주 환원율이 낮은 상황에서 뭔가 이게 주주 환원율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액션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뭐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급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